반갑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 80번째 시간입니다. 자, 8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이창수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중3 때 배웠던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우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심화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음번 영상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제를 다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아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렇게 호흡하다 보면은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다면 약 한 85점 정도. 자, 지난번보다 5점이 높죠? 조금 어렵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출제 확률은 90%라고 제가 예측해봤습니다. 자, 문제 바로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길이는 짧습니다. 그렇죠? 딱 보시면 이차함수 하나 줬고, 아, 물론 얘도 또 이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네요. A.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의 최대값을 구하라. 무슨 소리죠, 이게?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값을 구한 후에 그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간혹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렵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진 않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뭐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 또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일단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요 이차함수 일반형을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자, 주어진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자, 우리 표준형으로 고칠 때 x제곱하고 x, 자, 두 개 항만 보고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그런 연습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이 y콜 x제곱 마이너스 2ax까지만 적어놓고 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는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x계수가 마이너스 2a입니다.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려면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a니까 이 마이너스 2a의 절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겠죠. 자, 그 마이너스 a의 제곱, 즉 a제곱이겠네요.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해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1창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인 a제곱을 더해주시고요, 다시 빼주시는 거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a제곱을 넣었다 뺀다. 아, 그 다음에 뒤에 있던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요, 여기 2차항과 1차항과 그 다음 내가 방금 만들어 놨던 a제곱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죠. 자,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x가 뭐일 때? 그렇죠, x가 a일 때, x가 a일 때 뒤에는 이 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갖고요. 자,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그 최소값을 m이라 할 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m이라는 거죠. 이 m이라는 건요, 이 문제에서 마치 최소값을 얼마다, 뭐 m이다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래 최소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문자 m으로 두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이 m이 어떤 숫자라고 일단 고정관념으로 보시는 거죠. m이라는 게 어떤 값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M이 최소값으로 나오면 나온 거지. 왜 M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막 머릿속 막 뒤죽박죽되고 아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최소값이 이렇게 문자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라고요. 근데 걔를 M이라고 두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맞아요. 이렇게 두는 게 맞는데 이 좌변과 우변의 자리만 바꿔도요. 시각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걸 그대로 쓰는데 좌우 자리만 바꿀게요. 좌우 자리만 바꾸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은 식인데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보세요 한번. M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이 마이너스 4. 자,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그냥 이차함수처럼 보이죠. 원래 이 M 자리에는 우리가 늘 Y를 썼고요. Y. 그 다음에 여기 AN은 원래 X를 썼죠. 자, 제가 Y와 X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보니까 그냥 2차 함수네요. 바로 이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 식은요. M을 A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 M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문제 하나 더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냥 2차 함수 문제예요. 그냥 최대값 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축을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축을 X축이라고 했는데 이 식에서는 요게 M축이 되고요. M, 그 다음에 요게 A축이 됩니다. 그냥 결국 그냥 2차 함수 문제 하나 더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죠. 자, 그러니까 얘도 또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우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까지를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뒤에다가 얼마를 붙여야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그렇죠, 4죠, 4.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를 더해줍니다. 4를 더했으니까 다시 4를 빼줍니다. 자, 요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중3 때 다 배웠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뒤에 있던 마이너스 4 그냥 붙여주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요. 자, 상수항 정리해야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하고 만나면 플러스 4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4가, 그러면 0이네요. 상수항이. 아, 그러니까 저기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 이렇게 붙일 게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A가 뭐일 때? A가 2일 때 최대값을 갖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최대값이라고 적은 이유는요. 앞에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가 있죠. 자, 마이너스는 위로 블록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2차 함수 두 개를 푸는 문제였네요. 알고 보니까. 그다음에 그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원래 여기 뒤에 뭐 숫자 적어주면 그게 최대값인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었죠. 없단 얘기잖아요.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다. 자,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0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 쉽게 찾을 수가 있었네요. 자, 우리 지난 영상 79번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아, 지난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2차 함수는요 꼭지점에서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여기 꼭지점, 또 위로 블록일 때도 요놈 꼭지점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는요 어려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해 두시고요. 문제가 밑에 있으니까 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81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 보시고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